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7절, 신명기 24장 7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제가 이제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기회를 준 교회였어요. 영락교회는 부목사들이 주일날 자기 성경 공부만을 하나씩 인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성경 공부반 하나를 택해서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든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성경 공부반을 들어가든가,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중년 3부, 그때 중년 3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제일 작은 반이더라고요. 교실도 유년분과 초등분과 하는 이제 교사실인데, 뭐 20, 30명도 못 왔던 이제 그럴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좀 가르치는 이게 너무 과하지는데, 은사를 좀 주시지 않았나 싶었어요. 전 이게 강의하는 게 좋거든요. 강의하는 게 좋아서. 재밌어서 열심히 했더니 교인들도 재밌어 하다가, 워낙 교인이 큰 교회니까,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 재밌다라고 하면 금방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와서 조금 더큰 방으로 옮기고, 조금 더큰 방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큰 방을 얻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꽉 찼었어요. 그냥 강의하는데 앞에까지도 앉고, 그러다가 나중엔 그 복도에 있는 창문을 뜯었어요. 그 창문을 뜯고, 복도에서도 강의를 듣고, 사실 그래봐야 그게 이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방을 꽉 채우고 복도 창문 뜯었다는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김동호 목사 성경 공부반 복도 창문 뜯었대. 아마 그 소문 때문에 제가 빨리 담임 목사 청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84년도에 제가 그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150명 출석하던 교회였고요. 교회 조금 분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분립이, 이제 갈라져 나가고 조금 상처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청빙을 하길래 제가 그 가려고, 갔죠.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좀 아끼는 선배 목사님들이, 야, 김 목사 왜 이렇게 서두르냐. 너 이제 30살 조금 넘었는데, 너 지금 영락교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금 나이가 들고 기다리면 김 목사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좀 싸워서 분란이 좀 있었고 한 150명 되는 그 작은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냐? 쉽게 말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하면, 내가 너냐? 난 너하고 달라. 나는 선배 목사님하고 다르잖아. 나는 창문 뜯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큰 교회 가면 나를 과시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교회 갔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되면, 야, 김 목사 조그만 교회 가다니 저렇게 교회 크게 만들었대. 그게 제 무의식 속에 있었어요. 참, 내가 참 교만하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난 너와 달라.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너냐? 난 너하고 달라.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꾸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해요. 직업을 가지고도 차별을 하고, 자동차 가지고도 차별을 하고,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가지고도 차별을 하고, 명함 가지고도 차별을 하고, 이게 다 차별이잖아요. 다 차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려다가
마지막 끝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은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낮추어요. 이제 깔아죽게 뭉개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또 높아지니까. 사람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낮추려고 할 때, 그 본능이 뭔가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종을 삼고,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선악과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보통 왕,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자꾸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꾸 종 삼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깔보고 학대하고 업신 여기고 멸시하고 착취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제가 신명기 하면서 날개새 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다 평등하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왕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왕을 치료하던 선교사 의사가 콜레라 걸렸다고 백정 마을에 와서 백정들도 열심히 살리려고 애쓰는 걸볼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직급이 있죠. 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과장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역할에 의해서 일을 지시할 수도 있고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종은 아니에요. 내 하인은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목사 사이에도 잘못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주종 관계가 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또 교회 직분이 장로는 높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집사들은 낮은 사람이고 그 집사들은 장로의 종처럼 그래야 또 장로도 되고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 깔보고 사람 없인 여기고 사람을 종으로 여기는 것.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엔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인이라. 이게 얼마나 귀해요. 너희들은 종도 삼고 그러더라. 너는 자유인이고 저는 종이냐? 그렇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지방에 이제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훌륭하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제일 연세 많은 장로님이 뭐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오셔서 눈부터 쓰신대요. 그리고 그런 일도 하시면서 당신의 입으로 장로는 머슴이에요. 장로는 어른이 아니고 머슴이에요. 교인을 섬기는 머슴이에요. 맞는 말인데 참 오랜만에 들었네요.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왕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심지어는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 저는 이 대접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냉수만 생각했는데, 냉수 한 그릇을 괜찮은데, 마음의 자세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소자를 대접 안 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냥 먹어. 뭐 이럴 수 있는데, 마음을 그러지 않고, 너도 다 귀한 생명이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다 평등한 사회라 그래요. 기독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주의가 아니에요. 부자 있죠. 가난한 사람 있죠. 선생도 있고 제자도 있죠. 그런데 세상은 제자가 선생에 발을 씻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한자를 섬겨요. 근데 기독교는요, 도리어 부한자가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섬겨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동등하게 인격으로 대하고 종으로 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람 깔보지 말고, 우리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일에 구별은 있지만, 인격의 차이는 없다는 거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인정받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내가 너냐? 난 너하고 달라. 자기는 높이고 남은 깔보고 낮추고 종삼고 학대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종삼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는 사람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세상적인 직급이 높든지 낮든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누구나 다 동등해요. 사람을 종삼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을 맡겨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종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무섭게 얘기하시네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엔 참 엄하게 하셨어요. 왜?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런 풍토가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범치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면서 사람 귀히 여기면서 사람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기새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